왕초보의 호흡 관찰 5분 도전 2. 그동안 잘 있었니? 오늘은 비가 내리는구나.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는 날이 있었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단다. 해야 할 일을 다한 사람은 비가 내려도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 오늘은 비 오는 날에 호흡 관찰 연습을 하게 되었네. 김가나는 일주일 동안 때때로 호흡 연습을 해보았니?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때 1분씩 호흡 관찰 연습을 해보거나 수업하기 1분 전에 호흡 관찰 연습을 해보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오늘은 이런 용어들을 한번 좀 들어보자. 무엇인가 하니 한자로는 안이비슬신의 색성향 및 촉법이라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말이라도 한번 들어놓아 보자꾸나. 안이비슬신의를 우리말로는 눈귀 코혀몸 뜻. 이라 하고 색성향 및 촉법을 빛,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이라고 한단다. 어렵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들으면 익숙해질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호흡 관찰 연습을 할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 아마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배가 불룩거리기도 하고 코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이때 숨소리는 귀 소리에 해당하고 배가 불룩거리거나 코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느끼는 것은 몸 감촉이란다. 그런데 이렇지 않겠니? 예를 들어 내가 한자를 배운다고 하면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가르치시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호흡 관찰을 가르치는 분들도 각자 조금씩 그 가르치시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 어떤 분은 배의 불룩거림을 보라 하시고, 어떤 분은 코로 드나드는 숨을 보라 하시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느 분의 말씀을 따를까? 우리는 처음이라서 모르니 우선 자신에게 잘 드러나는 것을 대상으로 붙잡아 연습해 보다가 점점 바른 대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호흡 관찰 수행의 원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중간 부분을 좀 생략하고, 정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이 말씀이 원문이란다. 김가나야, 그럼 오늘 또 1분 함께 연습해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호흡을 관찰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자, 가만히 있자. 또는 몸과 마음을 쉬자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면은 직접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정말로 자기가 가만히 있어지고 몸과 마음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때 비로소 숨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숨을 느껴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흡에 내 자신을 친숙하게 하자. 자, 그럼 준비되었니? 시작한다. 시작. 자, 1분이 다 지났다. 지금 우리가 1분 앉아 있었는데 어땠었니? 만약 친구 생각이 났다면 그것은 뜻 생각들 또는 마음 생각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부나 숙제 생각이 났다면 그것도 뜻 생각들 또는 마음 생각들에 해당하는 것이란다. 지금 우리가 하는 호흡 명상은 몸 감촉이 중심이란다. 그래서 만약 호흡 관찰 연습을 할때 친구나 학교 생각이 난다면 아차 운이치 하면서 다시 몸 감촉에 해당하는 콧구멍 주위로 되돌아와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도록 하자꾸나. 사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호흡 관찰 연습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단다. 그러나 나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단 1초, 2초 동안이라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나는 호흡 관찰 연습을 못했단다. 내게는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다가 몇년 전부터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의욕을 일으키고 또 의욕을 일으키고 하여 마침내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려고 한단다. 즉, 이제는 나도 호흡 연습을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단다.
김가나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연습하자꾸나.